네, 삼색 고양이 한 마리가 길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서 가져온 인형일까요? 인형을 물고 뜯고 혼자 잘도 노는데요. 그때 고양이가 인형을 바닥에 놓더니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길을 건너 도착한 곳은 가게인데요. 진열대에 인형이 잔뜩 걸려 있는 게 보이시죠? 아무래도 고양이가 저곳에서 인형을 훔쳐온 것 같습니다. 익숙하다는 듯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고양이. 인형 하나를 물고 재빠르게 도망칩니다. 아하, 저런 저런 저런. 상습범이었습니다. 목격자가 있는데도 대담하게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가게 주인도 이 사실을 아는 것 같지만 고양이를 제지하지는 않았는데요. 가게 주인은 고양이가 재밌다면서 손해를 본 게 사실이지만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도둑 고양이.